네, 전 시간에 이어서 넥스트젠 PBR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모셋에 대해서 렌더러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그 마모셋 툴백 사용 방법은 이번 강좌에서도 다루겠지만 만약에 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저희 CG 팩토리의 무료 강좌 섹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강좌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KR 홍보 잠깐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그 프로그램이 지금 그 퀵셀에서 나온 바로 엔두와 디두 그리고 메가스캔이라는 그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지금 와 있는데 매우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면은 무슨 프로그램인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여드렸던 이그 디두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 갖고 지금 먼저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PBR 시스템이 그 실제와 가장 근접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산 방법뿐만 아니라 이그 마테리얼을 만드는 방법이 매우 실제와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메가스캔이라는 퀵셀의 메가스캔이라는 마테리얼 라이브러리가 무엇이냐 하면요. 자, 여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실제 오브젝트를 카메라와 같은 스캐너로 실제 스캔을 뜹니다. 그 오브젝트를 스캔을 뜨면은 그 해당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색감 정보, 그 다음에 스펙 정보, 그 다음에 뭐 노말이나 그러한 정보들을 스캐너로 실제로 떠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은 오브젝트를 떠버리면은 노말과 뭐 스펙 정말로 이렇게 떠버리면은 이와 같이 실제감이 나는 그러한 마테리얼 라이브러리가 완성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엔두는 뭐냐면요. 이번 그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엔두는 그 노말 맵을 정말 쉽게 ZBrush나 그런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포토샵에서 노말 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그때 사용한 툴이 바로 엔두. 노말의 약자를 N을 사용했고 엔두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두는 이제 텍스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번 강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디두를 사용했고 텍스처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메가스캔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갖고 정말 실제감 있는 그러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감이 나고요. 그 다음에 매우 빠른 속도로 텍스처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그 풀업 과정에서 엔두와 디두를 사용해갖고 시간 세이브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그이 퀵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새로운 퀵셀 수치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2014년 중반쯤에 이제 그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현재 현재에서는 최신 버전이지만 아직 그이 퀵셀 수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 이제 퀵셀 수트 업데이트가 되면은 더욱더 많은 메가스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그 정밀한 텍스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퀵셀 수트를 안 썼지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 만족을 하면서 텍스처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그 퀵셀 수트가 새로 나오면은 더욱 많은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텍스처 작업이 가능하겠지만 다행히도 요번 작업에서 불편함이 없었고요. 자, 여기서 마음에 드신다면은 퀵셀 수트를 구입을 프리오더를 먼저 하시면 되겠는데 프리오더를 하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엔두와 디두 버전을 먼저 그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14년 중반에 나오는 이 수트 버전을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여기서 샵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바이 섹션에 가면은 사면 되고요. 뭐 사는 과정은 뭐 어렵지 않고, 네,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어떠한 게임이 지금 그 PBR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오더 1886라는 게임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GDC 2014년에서 공개됐던 그 기술인데요. 바로 이 제작사 레디앳던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 PBR 시스템을 아주 잘 활용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D 마테리얼 스캐닝이라고 하고, 실제 그 이런 패브릭이나 이런 재질들을 스캔을 뜨면서 이 해당 그 재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값을 정확하게 추출해 갖고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캐닝을 이와 같이 약간 좀 허접해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스캐너로 뜹니다. 뜨면은 이제 PC로 이제 그 추출된 정보들이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노멀 맵이나 디퓨즈나 스펙이나 이런 게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그 추출된 정보들을 가지고 오브젝트에 이제 어사인해서 사용하면은 바로 게임 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티스트들에게 정말 그 정밀한 그러한 묘사가 가능하겠고, 그리고 시간 세이브를 정말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마테리얼 템플릿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티스트들은 원하는 마테리얼을 골라서 해당 그 부위에 어사인만 하면 되는 어사인만 하면은 노멀, 스펙, 러프네스, 뭐 디퓨즈 그러한 정보들이 모두 어사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벽돌과 같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질감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마테리얼의 장점은 빛의 반응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빛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어떠한 재질인지 바로 빛에 따라 갖고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소파와 같은 가죽 재질은 메탈보다는 좀 적은 그런 빛을 그 반사를 시키면서 어떤 재질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PBR 시스템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정말 실제감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작업을 할 때 이러한 PBR 시스템을 적용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게임 렌더 뷰 상태에서 어떠한 뷰, 어떠한 라이팅에 가더라도 항상 그 실제감 넘치는 그러한 그 묘사가 가능하겠죠. 네, 지금 이와 같이 보시는 바 같이 정말 실제가 넘치죠. 자, 아티스트들이 일일이 막 그 더트맵이나 그 녹슨 부분이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포토샵에서 일일이 막 이렇게 수정을 안 해도 그냥 마테리얼 하나만 바꾸면은 이와 같이 그 재질감이 변신하게 됩니다. 네, 계속 보면은 이와 같이 PBR의 장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넥스트젠 게임에서 어떻게 PBR이 시스템이 사용이 됐는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